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김일봉 초음파교실 2016년 2월 24일 우리 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멤버분들이 여러가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에 총회하고 또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우리가 매주 하는 강의를 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제가 이 정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악플 정례인데 지난번까지 10회까지 10케이스를 했는데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 재미있게 천천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악플 정례는 제가 매일 이제 그 진료하면서 받는 전파 정례인데 뭐 정례보다는 일상적으로 우리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주 쉬운 케이스고 정렬한 케이보다는 그냥 볼 수 있는 영상이라고 저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너무 싱겁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친숙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은 이번 정렬은 급선 담당님입니다. 이 급성 초음파검사는 참 급성 복증으로 원인을 비침습적으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늘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우리 의사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마 초음파기계라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경북대학병원에 레지던트 할 때 1년차에 응급실에 가면 제일 어려운 환자가 복통 환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초음파 기계가 없으니까 배가 아픈 사람이 오면 뭐 때문에 아픈지를 알 길이 없죠. 그때는 히스토리하고 뭐 피지컬 이지메이션 그다음에 뭐 체스트 피해 10%라도 오면 이게 다지요. 그래서 늘 복통 환자 오면 막 참 머리가 아프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망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지금 있다면 옛날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자신 있게 환자를 진료하고 또 우리가 서지컬 압도미 같으면 빨리 외과로 보내고 메디컬 압도미 같으면 빨리 환자한테 진통제로 사용해가 고통으로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52세 남자분인데 내원 전날 점심때부터 심하고 둔통, 소화불량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굉장히 막연한 증상이죠. 내원시에는 간헐적인 소화불량 증상, 가글액상이 벌써 간헐적인 소화불량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원시에 심하고 통증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담낭종대, 담낭백유, 담낭경부결석이 벌써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외과로 전환했습니다. 예, 이번 수술회가 이제 복강제 수술로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통증이 그렇게 우리가 전형적인 급성 담낭염처럼 심한 통증은 아니었거든요. 초음파 사진을 보겠습니다. 초음파상에 이렇게 담낭이 종대되고 담낭 여기 바일 슬러지입니다. 바일 슬러지가 보입니다. 온라인 스캔이죠. 네. 여기 이제 포탈 베인입니다. 포탈 안테리어 임페리얼과 안테리어 슈페리얼입니다. 이쪽에 약간 담낭 주위에 제거 부분이 보이고 여기에도 제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브코스탈 스케일입니다. 담낭백은 많이 두꺼워지진 않았습니다. 보통 3mm 정도 이상 되면 두꺼워지는데 그렇게 많이 두꺼워지지 않은 담낭상입니다. 칼라 도플러를 해봤습니다. 도플러를 해보니까 담낭백에 이렇게 증가된 혈류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거 부분에도 혈류 신호가 증가된 부분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담낭 결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코프트 해서 아까 우측 늑간 스캔을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담낭 경부에 이렇게 0.7cm 되는 결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낭 경부의 결석은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췌장 부위를 봤습니다. 이거는 심하고 횡단사입니다. 스토막이고 여기 판크레아스입니다.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이고 바디 부분, 스토막이 되는 것입니다. 췌장은 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담낭을 횡단으로 안 봤습니다. 여기 단축상에서 담낭에 이렇게 팽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콜레시스타이티스에서 담낭 종대보다는 이 담낭이 빵빵한 느낌,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첫 번째 정리는 어케토 콜레시스타이티스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윙클링 아트팩트로 보이는 자체 신실질의 소결석입니다. 우리가 초음파검사에서 신실질에 보이는 밝은 점을 가지고 유비어를 합니다. Unidentified White Object인데 이들은 이제 반향인 몸을 아티팩트죠. 이것은 후방음향 감소가 없습니다. 섀도를 동반하지 않는 그 고액포. 이걸 이제 근데 이 고액포가 원인은 아주 작은 결석이거나 낭종이거나 또는 심배의 개실이 생기고 그 심배 개실에 안에 석회화가 침착된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석회화도 생길 수 있고 개실에 밀크오브 칼슘, 유산 칼슘이 침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맥의 그 배에 석회화가 올 수 있고 엔지오마이올라이코마가 아주 작을 때도 유비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비어 이렇게 고액호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고액호 나오는 메커니즘은 조금 다 틀립니다. 요거는 결석이라서 반사가 많이 되어 고액호. 작은 낭종은 낭종 안에서 리버브레이션이 되어가 고액호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비어를 이제 도플라 영상을 띄워서 트윙클의 아티팩트가 보인다면 신결석으로 일단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비어 중에서 이걸 감별하는 것은 위치를 보고 이제 감별하죠. 심배개실이나 이런 거는 동맥, 석회하던 동맥이나 이런 거는 위치로 보고 그 다음에 결석은 이 트윙클의 아티팩트로 감별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39세 남성분인데 6년 전에 좌측 요관 결석으로 결석 파쇄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그 후에 세 차례 요로 결석 증상이 발생하여 그것도 이제 있으나 치료하지 않고 자연 배출을 그때 받고는 그 스크린이 초음파를 검사해서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자를 라이트라테랄 에코피트로 해가지고 인터코스터 캠이었습니다. 레프트 키드니인데 이쪽이 엎어쪽이고 이쪽이 로우쪽입니다. 로우쪽에 하급부에 작은 고액포 병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액포 병변을 보이면 이것이 신결석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심액포 복합체에 있는 이 고액포 부분인지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라 도플라를 대화보면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임으로 이것은 소결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트윙클링 아티팩트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르파스 페이스에 고액호 그 물질의 칼시피케이션에서 전파가 반사될 때 표면에서 앰플리튜드 체인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제일 많고 또 스페이스가 러프하지 않더라도 스무스하더라도 안에 내부에 이제 물질이 헤테로지너스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연석의 안에서 이 리버버레이트 트윙클의 아티팩트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 고액포 부분 하고 요거는 이제 그 그레이 칼라 그레이 스캔이죠. 요거는 이제 칼라 도플라 해백조 영상하고 칼라 도플라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윙클링 아티팩트입니다. 이 환자는 이분은 좌측 신장 하급 부위에 리날 스톤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한 군데 또 여기에도 고액포인데 이것도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69세 여자분인데 리버시로스 환자인데 진통제를 복용 후에
발생한 이제 그 급성 위염입니다. 환자는 5년 전에 이제 우측 간 세포암으로 우측 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예언 전날부터 이제 저희 입원 오기 전날부터 심하고 두통, 소화불량 증세가 생겼고 내연일 새벽에 이제 수차례 구토가 있었고 왔을 때는 뭐 바이탈 사인은 괜찮고 심하 후에 경도 아통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병력 절제를 하니까 뭐 전혀 뭐 그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음식이나 약물이나 이런 걸 전혀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검사를 했더니 리버 시로시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위 전전부에 경도의 백비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최근 1개월간의 관절통이서가 뭐 성분 이상의 한약을 계속 먹었다고 이렇게 환자들은 뭐 보면 의사 앞에서 거짓말을 표현하게 잘합니다. 심하고 종단상입니다. 심하고 종단상의 리버 보시면 리버의 엣지가 블런팅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 쪽에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일레규라 이거는 이제 결절댐으로 리버실의 결절댐으로 이렇게 요철사항이 보이고 간 실질의 에코도 굉장히 거친 그런 불균형한 에코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탈베인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탈 간문의 내강창되고 요 안에 보이는 것이 제코 결절들이 전부 다 리제네이트 노즐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갈반면체로 리제네이트 노즐이 갈려가 있습니다. 리버시로시스죠. 그리고 췌장을 봤습니다. 췌장은 정상입니다. 여기 SNV 스프레딩 빈 아올타 여기 SNV고 판크레아스의 이 부분이 헤드 부분이고 이건 내액이고 이쪽은 문신입니다. 아직 리버 레프트 로브인데 이렇게 리버가 굉장히 포맨이 이렇게 도돌도돌하면서 물결치듯이 보이고 안에 작은 요 제거 노즐은 리제네이트 노즐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심하고 그 횡단 스캔이죠. 이 그림 여기 잘못됐습니다. 심하고 횡단 스캔인데 리버의 레프트 로브 여기 스토막입니다. 스토막을 보시면 여기 스토막에 내강의 에코고 안테리어월, 포스테리어월 월이 좀 두꺼워져 보입니다. 경도의 백비후가 보이고 아마도 이제 이쪽에 위백에 염점을 해서 경도의 비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확대해서 봤습니다. 여기서 위에 전백이고 여기 위 후백입니다. 전백은 한 0.8cm 후백은 0.6cm 정도 두꺼워졌고 점막하층이 대부분 두꺼워졌습니다. 이 고에코가 점막하층, 저도 고에코가 점막하층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이 AGML이나 이런 생기면 이 고에코 부분이 서머 무코사 안에 제에코 부분도 보입니다. 머슬층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마도 성분 이상의 약 때문에 AGML을 일으키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 코스탈 스캔인데 리브의 레프트 로버는 이렇게 보이는데 라이트 로버는 리섹션 되가 이 부분에 장한 가스가 있고 그쪽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라이트 로버 로벡톰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 추가 병력에 관절통으로 안약, 진통 이런 걸 많이 드셨다고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증례를 제가 됩니다. 소아나 청소년의 간 에코는 성인에 달라 저에코로 보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실제 에코가 굉장히 저에코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 문맥벽이 뚜렷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은 급성 간염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12살 남자인데 아기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아기가 요새 피로감 보소 또 눈이 노랗게 보인다 해서 간염이 아닌가 데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포를 보니까 공포가 정상입니다.
그 단지 이제 손하고 얼굴이 약간 정상보다 조금 노른데 이 뭐 노랗다기보다는 그냥 아마 뭐 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어 프로테인에미아를 좀 도울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급성단염이 의심되니까 꼭 초음파를 해놓으라 이렇게 검사를 요청해가 있습니다. 이학제검사 한 달도 없고 임상병력도 당연히 아니죠. 네. 그래서 초발해 보니까 간종대라든지 담낭대피라든지 담낭내강거탈상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 피검사, 혈액검사에서도 전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자, 초발을 소개 보시면 간의 이쪽에 라이트 리버, 렉트 리버입니다. 여기 이쪽에 라이트 포탈빈, 렉트 포탈빈이 보이고 간 전체 크기도 모양도 괜찮습니다. 근데 간 실질 에코가 상당히 성인에 비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맥벽이 아주 선명하게 포탈빈 원 에코가 보입니다. 그리고 담낭도 정상입니다. GB 월 시크닝이라든지 담낭 내강의 뭐 클랩스 소견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레트라테랄 때 쿠피스스 해가지고 인터포살 스캔했습니다. 여기 이제 렁에는 가스의 섀도우고 라이트 안테리어 슈페리얼 쪽에 포탈빈이고 여기 인트라파티 바일드 뜹니다. 바일다크도 정상입니다. 포탈빈 월레코는 굉장히 뚜렷하고 간실질 에코도 굉장히 떨어져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기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탈빈 월레코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건 포스테리얼 쪽이죠. 라이트 쪽에 포스테리얼 쪽 지비 쪽입니다. 모두 다 이제 간문맥 에코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키드니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키드니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그 라이트 키드니 콜텍스고 이쪽이 리브 콜텍스인데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전혀 그 간염이라보다는 젊은 소아나 청소년에는 간 실질 에코가 성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리는 뭐 임상에서 많이 보이는 겁니다. 담낭 수술하고 난 뒤에 간내당간하고 간내당간이 경도로 확장이 되는 소견입니다. 65세 여자분이신데 7년 전에 담낭염 수술을 했습니다. 담낭염 담낭절제했습니다. 스크린 초음파에 보니까 간내당간하고 간내당간이 경도 확장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올드에이지나 담낭절제수는 간내 간내당간 확장이 보이는데 이건 아마 당간의 수축력이 약해져서 저하돼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심하고 횡단성입니다. 자체 간질입니다. 여기 간에 엣지고 요 부분이 이소파구스로 제가입니다. 렉터 포탈빈 호라이전탈 부분 문드리칼 보시는데 요 포탈빈의 복측에 이렇게 인트라카디 바일닥트가 약간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파솔로지가 아니고 이건 피지올로지컬하게 확장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포탈빈이고 포탈빈의 여기 인트라바일닥트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GB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메인 로발 피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니까 담낭 절제로 인해가 여기에 담낭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담낭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포탈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이는 것이 인트라카디 바일닥트입니다. 이쪽이 렙트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일닥트가 딜라테이션 될 때 라이트보다는 렙트가 좀 더 일찍 많이 확장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측 간내당간입니다. 우측 여기 라이트 포탈베인이고 요후에 복측에 보이는 것이 안테리어 포스테리얼 쪽 같습니다. 여기 인트라파티 마일다크나 마일드 딜라테이션 때가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정맥입니다. 미들 헤파틱 페인, 여기 라이트 헤파틱 페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자를 레프트라테랄 대구비 세가 바이닥터를 기시부부터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이트 안테리어 슈페리어 부분에 포탈비엔이고 대척에 이제 이렇게 인트라파티 바이닥터가 마일드 딜라테이션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내 단간이고 이쪽은 간의 단간이고 포탈비엔입니다. 이렇게 리브에서는 포탈비엔 내측에 있다가 여기에 하일룸을 지나면서 북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칼라 도프라랑 되어왔습니다. 간문맥의 혈류는 정상으로 이렇게 간문맥 혈류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보이는 것이 라이트 헤파티 아트리 단축상이 되고 여기 익스트라 헤파티 아일드트로 생각이 됩니다. 혈류 방향이 정상입니다. 포탈베인이 늘어나는 모양이 마치 방추상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쪽에는 프록시말 쪽은 많이 안 늘어나는데 이렇게 디스탈 중간 부분부터 볼록하게 늘어나면서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극게가 테이프링 아니고 스무스 테이프링 하면서 파그레스 헤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에 보이는 혈관은 아마도 게스트로 도베나 아트리로 생각이 됩니다. 간의 단간은 콜레시스텍토미이기 때문에 피지올로지컬하게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리브의 커데이트 로브인데 커데이트 로브가 선천적으로도 커지는 수도 있고 또 조금 커질 수 있고 또 뭐 다른 질환으로 시로시스라든지 어드케아리 신드롬 이런 질환에 의해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이제 선천적으로 약간 커져 있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박음사는 3차원 구조인 인체로 내부를 2차원 영상으로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스캔 각도에 따라 정상 구조를 이상 변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65세 여자인데 스크린 초파에서 좌측 간엽하고 췌장 사이에 제거 종괴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초음파 스캔 각도를 변경했더니 제거 종괴는 이 간에 커데이트 로브가 좀 돌출되어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캔 각도만 바꾸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 시에 다양한 각도로 스캔을 해야만이 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하부 종단사인데 리버가 이렇게 레프트 로브에 라테랄 세그먼트가 있고 이쪽은 이제 스프레닉 베인이고 이쪽이 판크레아스 부분입니다. 판크레아스는 이쪽에 저에코 종괴가 보였습니다. 좌측 간엽하고 췌장 사이에 저에코 종괴가 보여가지고 저에코 종괴죠. 전파의 각도를 조금 바꿔보니까 여기 이제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고 여기 S1입니다. S1이 요 돌출대가 있습니다. 돌출대가 이 부분이 돌출 상태이므로 마치 각도에 따라서 마치 종괴성 병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의 스캔 각도만 바꾸면 이것이 메스가 이상 메스가 아니고 미상엽이 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갑상선인데 뭐 흔히 우리가 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발성 플로이드 낭종하고 좌측 갑상선의 낭성 변성을 동반한 아이소에코 결절입니다. 우리 갑상선 질환은 임상 외에서 너무너무 자주 보는 병인데 사실 제일 문제가 많은 선생님들 요즘 만나보면 갑상선을 수련 기간에 거의 배우지 못하고 졸고한다고 합니다. 저 경우에도 그 당시 우리는 이제 내과에서 갑상선을 보지 않고 제가 경북대 할 때는 해기학과에서 이제 갑상선을 그 당시에는 봤지만 그 당시에는 초음파도 없었고 그 다음에 FNA도 물론 없었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갑상선은 피지컬하고 그 다음에 스캔 해가지고 진단을 그랬습니다. 요즘 보니까 거의 내과 선생님 해기학과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내 갑상선 못 보거나 또 보더라도 FNA라든지 초음파를 하지 못하고
내과 수련 과정을 마쳐가 많은 분들이 이제 개업하기 전에 가장 배우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갑상선, 두 번째는 경동맥인 것입니다. 이 환자는 65세 여성인데 스크리닝 초음파 검사를 해서 발견됐다보다는 보였는 갑상선 기능입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은 정상입니다. 우측 갑상선 플로이드 시스템인데 플로이드 시스템은 뭐 양성 질환이죠. 이거는 흔히 보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 갑상선에도 만성 변성을 동반한 아이소에콘 결절, 이거는 양성 선종양 결절. 선종양 결절은 아데노마토소 노적한데 용어가 굉장히 막 갑상선 용어는 막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뭐 임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뭐 선종 아데노마처럼 보이는 결절 이렇게 해서 뭐 선종양 결절이라고 말하고, 병리에서는 노즐라 헤포플라시아, 결절성 가행성, 이거는 뭐 추적 검사에도 좋은 케이스로 생각합니다. 갑상선 인단 스캔인데 갑상선이 모양은 뭐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쪽이 이스무스고 라이사이오가 랩사이오로 있는데 이쪽이 조금 이렇게 큰 케이가 이제 이렇게 보이면 뭐 괜찮은 겁니다. 갑상선이 종대될 때는 하시모도나 그레이브스 병 같은 데 요 큰 기관 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이제 전형적인 콜로이드 시스템입니다. 시스트가 있고 요 안에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하고는 그 감별점은 전파 비맥 그 횡단 종단 해가 보고 코가 포메텔 에코가 보이면 이거는 그 콜로이드 크리스탈이 포메텔 콜로이드 크리스탈입니다. 모양이 이제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조금 라운드하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되는데 이 콜로이드 크리스탈 경우에는 조금 선상에코가 중첩되는 그런 느낌도 보입니다. 이거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스트고 시스트입니다. 다발성인 콜로이드 시스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좌측 갑상선입니다. 좌측 갑상선의 결절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상선에는 트루 시스트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루 시스트, 진짜 트루 시스트. 트루 시스트 하는 것은 에프세리움으로 라이닝 된 시스트인데, 에프세리움 라이닝 시스트는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트가 있습니다.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트는 원래 그 갑상선 밖에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 안에, 사이로이드 안에 인바지네이션 돼가지고 브라키알 크래프트 시스트가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브라키알 크래프트는 아주 경계가 좋은 시스트로 보입니다. 이 환자는 이 결절이 아이소에코에 간 결절이고 안에 멀티플한 네크로시스트이고 이 안에 이제 고에코 같은 것은 우리가 이 콜로이드 이것이 댄산 콜로이드가 응집돼가지고 보이는 그런 병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축상을 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결절을 이렇게 시스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갑상선을 볼 때는, 낭성 배울 때는 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뭉뚱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범위를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여기 낭성 변성, 여기 낭성 변성, 여기 낭성, 이렇게 결절, 이렇게 결절 보였습니다만 조금 될 수 있는 큰 범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환자는 이거는 말리그넌트 결절이 아니고 비나인 선종양 결절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변이 없이 그냥 추적 검사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소화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검사 중에 가장 선생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제가 묻습니다. 나중에 개원하시거나 봉직하시거나 가장 많이 하는 초음파 검사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간 초음파를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화관 초음파가 넘버원으로 유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갑상선, 그 다음에 경동맥. 사실은 간 초음파와 경동맥은 자기가 검진을 하거나 또는 환자가 간 질환이 있어가 초음파하거나 이렇게
하죠. 대부분 환자의 원에 의해서 하지만 소관 초음파는 반대로 의사가 권해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관 초음파는 사실은 검사를 처음 배우기 어렵지 일단 기본만 같이 해주시면 정말 임상에 유용합니다. 환자가 우하부부 통증이 오면 우리가 이 초음파 검사가 매우 매우 유용합니다. 뭐 가장 먼저 하게 되면 충수염을 하게 됩니다. 충수염이 많이 아니냐면 혹시 괴실염, 말단해장염, 염증성 장질환, 장결핵이나 크론이나 얼스라이콜라이트에서 대체되어 또 뭐 결장암, 소화에서는 장관막 임파성염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15살 이제 남자로 내원 전날 오전부터 발열, 전신 근육통, 오후에는 우하복 통증, 소량의 설상, 내원 시에는 우하복 경도 압통 이렇게 되면 뭐 아펜디사이트에서 무조건 배제해야 됩니다. 근데 초음파에서 정상 충수가 보이기 때문에 아펜디사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단회장에 점막하지 약한 비유가 되어있고 결장은 내강 확장상이 보이고 결장벽은 정상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말단 감염성 말단회장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우하복 횡단사입니다. 라이소아스 머슬이고 여기 터미널 일륨입니다. 이쪽이 시쿰 쪽으로 됩니다. 말단 내장에 내강이 좀 확장된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앞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이소아스 머슬 터미널 일륨 여기에 터미널 일륨에 포스테리어 월하고 소아스 머슬 어퍼 마진 이 틈새의 아펜딕스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늘 뭐 이야기합니다. 제가 축구에서 가장 멋있는 골이 뭐냐? 참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뚫는 골이 멋있는 골 아닙니다. 힘없이 떼골떼골 굴러가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골. 골키퍼와 골대 사이와 수비수의 그 틈새를 살짝 밀어넣는 골. 살짝 밀어넣는 골. 그러면 골키퍼는 아무 할 일 없이 골을 들어가는 걸 볼 때 그때의 희열은 선수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골키퍼는 그냥 보고 골대사에 공도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 없이 솔솔솔솔 들어가 뿌리면 골키퍼는 막 한 장을 노리십니다. 그냥 멋있게 날아가 걸 펀칭하다가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아스 머슬을 포함하든가 터미널을 틈새를 찾고 그 안에 있는 튜브라 스트럭처를 찾는 것이 아펜딕스의 찾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을 봤습니다. 좌복부를 보니까 이쪽에 렉 소아스 머슬이고 이거는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에 약간의 내강의 확장이 보이고 이쪽은 아마 스몰 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결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성할 때는 이 아펜딕스 쪽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콜론 먼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역으로 추측해 봤습니다. 하얀 결장을 보니까 하얀 결장에 안테리월 포스리고 내강은 아주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액상 내용물로 차가 있습니다. 결장벽은 정상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설사를 하고 이러니까 안에 디센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행결장을 봤습니다. 상행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제 상행결장 하우스라가 이렇게 보이면서 솔리드한데 지금은 세미 솔리드 내지 워터리에 가깝습니다. 결장벽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니아 프로브로 다시 바꿔봤습니다. 리니아 프로브로 보니까 이쪽이 IC밸브고 여기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월이고 소아스 머슬이 어퍼 마진이고 이 사이에 아펜딕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저 결장벽에 터미널 이런 월은 상당히 두꺼워져가 있습니다.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러사에서는 혈류 신호는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펜딕스의 단축상입니다. 소아스 머슬이고
터미널 요 사이가 메조 아펜딕스 요 안에 아펜딕스가 오바라고 보이고 안에 에어가 보입니다. 요걸 우리 김대현 쌤이 에어 컨트라스트 아펜딕스 초음파할 때 에어가 들어가주면 아펜딕스를 찾아내는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같다. 에어 컨트라스트 아주 용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에어 컨트라스트죠. 다음에는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에서 갱동백 초음파 검사가 이래 참 도움이 된다. 사실은 뭐 도움이 되는 것도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아세로스클로시스나 정도라든지 또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또 의사들한테는 또 환자가 검사를 하게 되면 조금 경제적인 도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갱동백 초음파 검사는 이 검사가 아주 간편하고 또 기계가 고가 기계 없어도 중저가 기계로도 아주 충분히 검사할 수 있고 또 검사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뭐, TIR심 환자, 건강검진 스크리닝 뭐, 늘 두루두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3세 여자분은 5년 전에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진단되고 강압제하고 스타틴을 복용 중입니다. 뭐 검사해봤더니 뭐 특별한 것은 없었고 INT는 정상이고 양측 그 총경동맥 분기부에 고액고 플레이크가 보이는데 뭐 특별한 옵스트럭션 소견도 보이지 않고 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좌측부터 먼저 합니다. 좌측을 먼저 하든 우측은 상관없습니다만 좌측을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검사할 때 검사자의 손에 나든지 팔에 젤리도 안 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측을 먼저 하고 우측을 합니다. 이 좌측의 총경동맥의 포스테리어 월에 포스테리어 월카 니어 월카 니어 월 파월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장측상 0.08cm로 정상 0.1까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부를 봤습니다. 분기부의 단축사이고 장축사이인데 분기부의 이 부분에 고액고 플레이크가 있는데 0.14cm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를 띄어봤습니다. 띄어봐가 이렇게 칼라를 띄울 때는 이걸 조금 게인 올레가 혈관을 꽉 차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게인 올레가 혈관을 찼습니다. 여기 바이프리케이션 분이고 콧물이고 여기 이제 인터널 카로티드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그 혈류의 방향을 이렇게 그 축을 이제 혈관의 축하고 장축하고 일치시키고 이렇게 요 각을 이제 중요합니다. 50도를 안 넘도록 해야 됩니다. 40도, 7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자기 오래 손이 빠진 건 아니죠? 손이 빠졌어. 손이 빠진 건가? 가장 많죠. 불이 꺼졌어.